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교보증권에 우리 함께 하시는 오기철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기철 부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 전망들이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관망하자는 관망세가 짙게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월, 화, 수, 3일간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미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죠. 미 정부의 이제 셧다운 가능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이제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일단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하는 등 일단 금리와 또 유가의 그런 강세,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좀 쉬었다 가자, 일단은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일단 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일단 청약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시장에 자금 여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도 그렇고 지난 주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시장 모두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점도 수급적인 측면도 이번 주에도 일단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점은 좀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이제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일단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일단은 시장이 좀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제 4.2% 상승해서 3.9% 약간은 좀 다운될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상승 등을 본다고 하면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만만치 않은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중에 이제 배당을 상당히 좀 계속해서 배당주가 각각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이제 대표 고배당주에는 보험과 은행, 통신주 등이 일단은 좀 체크가 될 수 있는데 지난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일단은 편입이 되었었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군들의 보험주와 은행주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자.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좀 편한 일단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배당주를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라고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일단은 소개해줄 종목은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해 들어서 가장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매수되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뭐 매월 매수 위에 종목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기관들이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삼성생명의 이러한 점은 일단은 연말에 이제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높은 배당 성장 가시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자동차 및 실손 보험료 조정 등의 규제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배당 성장의 가시성이 상당히 좀 높을 전망인데요. 올해에는 이제 3,400원 정도 배당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23%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고 또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이대용 회장인 점을 본다 그러면 대주주의 이제 대규모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생명의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일단 포착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있고 기관들도 지난주부터 매수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시장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 중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연말 들어서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삼성생명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 삼성생명 언급해 주셨습니다. 꾸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